이게 제가 이제 뱀들이 다니는 이 굴을 어쨌든 제가 손을 봐서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어쨌든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전까지 계속 비가 오다가 이제 그치면서 해가 떠가지고, 이야, 이건 무슨 뭐 나를 축하해 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조된 게 오늘 이제 우리 수녀님이 또 이렇게 빵하고 뭐 이렇게 밑반찬이랑 또 사과하고 이렇게 보내주셔갖고 이거 가지고 제가 점심에 이렇게 화려한 식사를 차렸습니다. 이것도 그 전에 보내주신 건데 이거는 현미국수예요. 현미국수. 현미쌀로 기름에 튀기지 않는 그런 건데 굉장히 단박해요. 막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된 건데 한 번씩 야외에서 뜨거워서 못 먹습니다. 지금 뜨거우면 저는 못 먹습니다. 뜨거운 거 매운 거는 별로입니다. 요거는 우리 수녀님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하게 음식으로 보내주신 거니까 이렇게 해갖고 양념 쫀득쫀득하게 맛있습니다. 맛있고 아까 보내주신 빵이 아주 금방 구운 걸 보내주셔가지고 구웠는데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견과류 많이 들어간 빵인 것 같아요. 우리 밀로 만드는. 여기다가 사과를 조금 넣어가지고 사과랑 같이 제가 확실히요, 겨울이 되니까 음식에 양이 좀 줄었어요. 뭐든 일반인들보다 어떻게 양은 많을 건데. 그래도 저는 좀 많이 먹거든요. 좀 줄은 것 같아요. 이게 제주도산입니다. 그 제수풀에서 나오는 그 골든키위하고 뭐 자매를 맺었는지 종자를 가져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심은 거는 제주도에서 재배한 거예요. 제수풀이보다는 그 땅이라든지 그런 게 다른가 봐요. 확실히 좀덜 단데. 숙성이 되면 엄청 맛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꼬꼬들이 아니 겨울에는 이틀에 2개 났거든요. 6시에서 요즘은 하루에 2개씩 나요. 날씨도 풀리고 기분도 좋은가 봐요. 코코야 계란 여기다 넣어갖고 왔습니다. 먹으려고요. 쟤들은 건강하게 건강한 거 먹고 자란 애들이기 때문에 자주는 안 먹는데 먹다가 어쩌다가 먹으면 비린내 나는데 이번 12월 1일은 거의 뭐 치과 갔다
한번 갔다 온 거 외에는 일체 외출을 안 하니까. 우리 수녀님이 택배에다가 이렇게 많이 보내줬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저도 농사 지으면 농산을 보내드립니다. 양배추예요. 간을 안 하고 그냥 먹는 거 좋아해요. 이런 거 제가 사 먹지도 않고 먹을 일도 없는데 그냥 꼭 수년이 보내주세요. 이제 현미국수 하면 이제 입 뚫었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뜨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프는 제가 음식을 싱겁게 먹기 때문에 3분의 1만 넣었어요. 뜨거운데? 이건 요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국수에 현미국수. 현미 쌀국수. 우리 농에서 나오나 봐요. 우리 농산물에서. 그게 카톨릭 재단에서 하는 거 같아, 운영하는 거더라고요. 주하는 스님은 맨날 우리 물에서만 사서 드셔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 밀에서 보내주셔. 햇빛이 들어오더니 또 다시 어두워졌어요. 이러다 비 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응? 아니, 좀 따뜻하다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목도리 해야 되겠다. 밥 못 먹겠습니다, 추워서. 이제, 추워서, 목도리만 하면 금방 따뜻해지거든요. 저 매야 춥습니다 지금. 까마귀가 왔어요. 투님 뱀집 앞에서 이렇게 있으면 괜찮냐고 나한테 그러는데요.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다. 여기랑 머리랑 어제
산딸기 가시 있던 물 잡다가 딱 긁혔어요. 맨날 상처 입습니다. 그전에는 라면 국물이라든지 국물 자체를 아예 안 먹거든요. 국물도 그렇고. 나이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거는 기름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국물 먹게 되더라고. 또 너무 날씨가 또 추워졌습니다. 바위골 밑이라서. 아니 이러다가 눈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양이 얼마 안 들었어요. 이거 맛있는데요? 지금 껍질째 안 먹어봤습니다. 근데 먹어도 됩니다. 지금 껍질째. 근데 지금은 껍질째 안 먹어봤습니다. 저는 지금은 껍질째 못 먹습니다. 아직은 조금씩 남겨놓은 걸 먹을 수 있어요.
가을이. 간혹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부처님 앞에 올리는 과일이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앞에도 한라봉 한 박스 있습니다. 지금 아껴놓고 나중에 먹으려고 순서대로 이제. 참 시골에 참 보리밥 새끼니 먹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한 번도 기가 죽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우에 형제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집은 가난하다, 우리 집 가난하다 하고 다 돌아다녔고요. 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기꾼 기질이 있었어요, 제가. 사람들이, 친구들이, 야, 너 그 집에 재봉틀이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 어, 그럼 있지. TV는? 근데 우리 집에 그때 시대에, 71년, 72년에 TV 있는 집, 동네 한 집이었습니다. 동네 한 집. TV 없었습니다, 그때. 근데 저는 뭐라고 했냐면, 어, 있어요. 근데 내보고 이제 우에 형제 되시는 분이 거짓말 한다고.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대전에 계시는 분이 한번 저희 집에 오셨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추웠나 봐요. 밤에 잠을 못 자더라고. 하, 이런 데서 어떻게 사세요? 그래. 그래 놓고, 아침에 보더니 어 그래도 스님 가지를 뭐 필요한 건 다 있네요 그래 그러더라고. 다 먹었습니다. 이거 없습니다. 땡. 이 국물이 이렇게 생긴 국물입니다. 맑아요. 그런데 그 잔상이 남았는가? 밖에다가 비닐로다 치는 막을 수 있게끔 그래 돈을 좀 붙여왔더라고요. 에휴, 미안하기는 정말 미안했는데.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게 먹을 만큼 있고 내 그 생활에 만족하면 된 거지. 뭐 얼마나 가져야 인간이 만족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져야? 네, 이거는 이런 껍질은요. 닭들용입니다. 닭들용. 근데 제가 거의 다 먹으니까 거의 제대로 줄 게 없는데 그래도 걔들용으로 순서가 다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서열이. 제가 못 먹는 거는 닭이, 강아지. 강아지가 또 안 먹는 거는 닭. 이렇게. 남아도는 게 우리 집에 도둑고양이들이 와요. 오더니
아유,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아유, 만족한 식사를 했습니다. 아무리 숯불 뒤져봐도 먹을 게 하나도 없거든. 아, 성을 내더라고. 아니, 24분들 어쩐대요? 24분들 없는데. 내가, 뻥튀기 이거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애끼고 애끼다가 먹었는데, 또 왔으니, 오늘은 뻥튀기 저녁에 하나 먹습니다. 어디 갈 일이 있으면 선물로도 주고 그러는데, 저요, 계속 일만 하고, 어디, 꼼짝도 안할 생각입니다. 안갈 거예요. 아무데도. 제가 어제 이렇게 주변에 둘러보면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아, 후회라기보다는, 아, 내 집부터 좀 정리 좀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굶주린다 봅니다. 사랑해. 아무거나 보면은 끝안 씁니다, 제가. 오해는 마십시오. 아무래도 날씨가 못자겠나? 묶고 놔야지. 공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 잠깐만 올라가는 동안에 묶여 있어야겠다, 너는. 저는 이 자리를 어제 열심히 수고롭게 해서 앉아가지고 오늘 여기서 이렇게 저 점심 먹은 거거든요. 먹어보니까 아주 편안하고 만족스럽습니다. 뭔가 옛날부터 짐승들이 자주 이렇게 새가에게 막 거기다 깃털 털고 막 이런 장소 있잖아요. 자주 비비는 곳. 그 명당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이게 뱀들이 맨날 여기서 비비고 놀았으니까 명당으로 생각합니다. 맛있는 식사 잘 하시고요. 행복한 시간 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